정말 전복 하나가 들어있지요. 자, 이게 정식 명칭은 완도 전복빵이 아니고 장보고빵이에요. 이게 정식 명칭이고, 전복이 통째로 들어간 영양 만점 빵이다,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팔고 있어요. 자, 완도산 전복이 큰 게 들어갔어요. 이렇게 정말 요만한 게 들어가 있죠.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24,000원입니다.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하면 생산을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. 일단은 조리 방법은 이렇게 오면 전자레인지 한 10초 정도 하셔도 되고요. 5분에다가 구우셔도 되는 제품이에요. 자,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사실 전복이 여기 빵에 들어가면 좀 비릴 것 같지 않습니까? 여러분이 생각할 때? 레몬 첨가를 해가지고 전복의 비린내를 싹 빼버렸다 그래요. 여기에 있는 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리 전복죽 써먹을 때도 내장 넣으면 더 감칠맛이 살잖아요. 빵에다가 전복 내장을 첨가를 해가지고 빵에서 전복 향이 난다고 해요. 신기하죠? 전복 한 마리를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정말 전복 하나가 들어있지요. 전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선물하기 좋을 것 같죠. 빵이 약간 녹색이, 살짝 녹색빛이 돌죠? 이렇게. 이게 전복 내장 때문에 그렇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해볼게요. 일단은 빵은 그냥 전복 맛이 전혀 안 나는데요? 그냥 일반적인 빵 맛인데? 자, 이렇게 전복이 박혀 있는데, 요런 느낌 빵 있죠? 요런 느낌 빵. 요거, 바나나 빵 같은 거. 그냥 파운드 빵 있죠? 카스테라 같은 파운드 빵이고, 통째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. 재밌네, 재밌어. 전복은 짭짤해가지고 전복의 특유의 향하고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쫄깃쫄깃하고 전복을 좀 신선한 걸로 했다는 게 느껴지는데,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신기하네.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빵은 굉장히 신선하게 갓 구운 빵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오래된 빵 눅눅한 냄새, 이런 거 밀가루 냄새 전혀 없고 맛있습니다. 빵 맛있고요. 버터구이 했을 때 그 식감 있죠? 전복의 식감. 그거는 제대로 나요. 이게 눈 감고 먹으면 이게 전복인지 몰라요. 빵맛 때문에. 굉장히 독특한 빵이 있다. 그래서 전복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나 뭐 선물할 때 이렇게 한 번씩, 신기한 제품이니까 선물용으로 한 번씩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.